안녕하세요. 프로는 아, 네, 프로는 상태 빠지지 않고 노래를 잘해야 돼. 자 여기는 아버전 위에서 포즈한다. I want you to 24 to 25 yeah to stay with me. It's cold. Yeah, 1 2 3 4 1 2 3 지금 제가 정말 아끼는 곡인 내려요가 나왔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던 곡인데 이렇게 다 같이 하나씩 개인곡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마침 어제 딱 눈이 와가지고 눈이 내려요. 눈이 내려와 머리 위에. 형 내 노래 불러봐. 뜻을 보관해줄게요. 이건 이현이 건데요. 나 들었어. 야, 나 진짜 다 들었어 네 거. 나 네 거를 들으면서 왔어 오늘도. 함께 했었던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반짝이며. 이거 아니야? 2절 벌스의 가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어디? 스테이가 다시 누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머리 위로 내려 끝없이 쏟아져.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들어있어서 나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개인곡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다 다른 색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안아줄게요. 장난이고 저는 내려요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감성의 노래입니다. 예. 오랜만에 무대에서 되게 긴장하네. 24-25가 굉장히 긴장됩니다. 이거 잘 불러야 되는데 공기로 빠져야 돼. 소리부터 가면 안 돼. 소리부터 빠지면 바로 뒤집어. Let it snow, let it snow. 눈이 쌓일수록 불안정하다. 어디 가지 못하겠단 말에 더 설레는 너와 나. I want you to. 어때요? 잘했어요? I want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진짜. 24-25 babe just stay with me. 뭐야? 안녕. 들을 수 없어요. 안 괜찮아요. 내가 부끄럽단 말이야. 안 귀여워요. 아따가 동전기 아따. 추워서 어쩔 수 없었어. 공항에서 바로 와가지고 패딩을 못 챙겼어. 좋아, 나 옛날에 했잖아 이거. 아, 추억이다. 크리스마스 날려? 계획 없. 무계획. 쉽니다. 잠잘 거예요. 잘 겁니다. 연말 너무 바빴어. 크리스마스의 낭만이 이제 끝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예쁜 얼굴들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평소에 막 뭐야, 나 방금 머리 흔들었다고 머리 망가져서 망했다. 선생님의 돈나 있군. 얼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노래는 제 그림 실력을 보고서 아, 내 그림은 낙서다. 내 그림은 어떻게 그려도 정천국 그려도 낙서구나 해서 낙서라는 주제로 한번 써보게 됐어요. 근데 원래 그 노래가 아니고 원래 감성적인 노래가 하나 있어. 그걸 만들었었는데요. 너무 좋은 나머지 아끼게 됐어요. 되게 가슴 아픈 사랑 노래를 썼었는데요.
이번에 뭔가 멤버들도 그렇고 좀 색깔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멤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느낌의 뭔가 기존의 창빈이가 보여드릴 수 있었던 보여드렸던 약간 그런 장르로 그런 곡의 분위기로 만들어봤습니다. 예. 좋았어요. Life's like a noodle. 전 솔직히 말해서 형 그 가이드 얼마 뭐 제대로 녹음 안 한 거 본 녹음하기 전에 가이드를 듣고서도 와 너무 잘 썼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본 녹음한 걸 전 처음으로 들었어요. 나오고서 처음으로 들었는데 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되게 약간 진짜 락 발라드 형의 약간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장르장르 잘 어울린다 생각했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가사도 잘 써가지고 생각보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놀란 멤버들이 많아요. 커버해주세요. 승민 건 미리 들었었고 이엔이 것도 미리 들었었고 창빈 씨 커버해주세요. 현진이 것도 옛날에 미리 들었었고 커버해주세요. 그랬어요. 커버해주세요. 아 근데 너무 앨범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저는 약간 커버해주세요. 그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숙지 레코즈만의 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레코즈는 레코즈 감성대로 살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느낌의 좀 더 디벨롭된 스키지 음악성을 각자의 음악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커버해주세요. 두도 두도 Circle, Triangle, Square Break the Rules, 두도 안무 나왔잖아. Circle, Triangle, Square Break the Rules, 두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뭐 안무 영상 나중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드릴게요. 아, 좀 딥한 노래죠. 딥한 만큼 계속 들으면 좀 많이 우울해지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들으세요. 제 마음에 드는 가사 가사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The way you felt so close to my bones 그 가사가 약간 커넥션이 되게 너무 단단하고 너무 가까워서 나랑 너랑 너무 가까워서 내 뼈에 닿을 정도로 너무 가까웠다. Looks like doodle, doodle. Life's like a doodle, doodle. Stars like a doodle. Orimbang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요대전은 막 크리스마스 이브도 하고 24-25도 하고 아주 스테이가 좋아하는 곡들로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라이브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많이 풀고 무대에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어쨌든 오늘도 오늘을 잘 즐겁게 마치고 내일은 크리스마스니까 맛있는 야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엔이가 영상팀 신입사원으로 이제 데뷔가 아니구나 입사를 했대요. 무슨 일일까요? 영상팀 신입사원씨 밥은 먹고 댕깁니다. 네, 밥은 먹고 댕기고요. 그 다음 질문이요. 오늘 레드카펫에서 크리스마스 시크한 남자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 올블랙으로 이렇게 딱 맞췄고요. 올블랙으로... 에?
안 시크해 보이면 그 눈에 시크 렌즈를 껴가지고 제가 시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시크 렌즈는 어디로 보일까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두날 눈 가져와봐요. 정말 막무가내로 질문하는구만. 공식적으로 인사가 있을 거 아니야. 크리스마스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나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버블을 못 올리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원래 이브랑 이블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스테이와 벌써 한 5년? 거의 5년째인가? 5년째 이제 같이 이렇게 좋은 날에 행복하게 같이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매년 좋은 선물과 행복한 기억들을 선물 받는 것 같아서 아 올해도 참 행복하네요. 야 아이폰 잘 나오네. 내 거 왜 안 나와? 형, 아 형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어. 고맙다. 얘가 찍어줄게. 그래. 일단 승민이 형 찍어줄게. 이런. 승민이 오늘 귀엽네. 아이폰은 기본 카메라야. 진짜요? 사실 진짜 예쁘다. 얘가 한 번 좀. 얘가 그 모델은 내가 더 맞지 않을까? 나 앉아서 찍어줄 수 있게. 응. 이걸 담으러도 치아가 보여. 아 이거 진짜. 겁나 잘 나왔어. 오, 잘 나왔지. 어, 야 웃을 때 잘 나오네 이거. 내가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거야. 너 웃는 게 이뻐. 빨리 정말 착해. 저렇게는 안 하잖아. 아, 내가 잘 나왔다. 웃는... 근데 웃는 거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 형 잘 나왔다. 알았어 봤어. 아 이게 자꾸 왜 자꾸 얼굴 나와. 어? 아 형님! 아 참 진짜 화보 듣기나 볼게. 어 봐봐 너무 잘 나왔네. 잘 나왔어. 이거랑 이것도 잘 나왔고 이거 뭐가 잘 나와? 이거 겁나 잘 나왔는데 이거? 이거 뭐가 잘 나와? 잘 나온 거 아니야? 봐요 보여줘봐. 너무 잘 나왔는데? 이거 잘 나왔다. 별거 아니죠. 제가 또 사진 하나는 기깔나게 잘 찍기 때문에 저희 친형에게 아주 특훈을 아주 받았어요. 맨날 저한테 잔소리 해가지고 사진을 왜 그따구로 찍냐고. 그녀한테 꼭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으면 우리 지금처럼 조금만 덜 마주치도록 하자. 야, 너 뭐 나랑 안 찍어? 모델 촬영 아니야? 찍어줄 거 아니야? 나랑 안 찍어줄 거야? 나 한 번 찍어주면 돼? 나 못 찍어줘. 나 찍어줄게. 다 찍어? 찍어? 어, 나 진짜 사람 무시하겠어 진짜. 아, 네. 아, 이거 왜 조명 안 받아? 조명. 아이씨. 프레시 켜져 있네. 아, 왜 걔네 찍어줘봐. 아, 좋다. 와, 이거 뭐야? 몇 미터야? 나 좀 안 웃으면서 찍고 싶은데 웃게 되잖아. 다르네 모델이 씨. 아 미쳤는데? 아 뭐해? 야 아예 미쳐. 아 잠깐만. 아 여기 있다 봐봐. 어 좀 찍는다? 오? 괜찮지? 잘 건졌지? 미쳤는데? 잘 찍는다. 봐봐, 봐봐, 봐봐. 나 사진에 웃고 있는 거 처음 봐. 마지막 하나, 둘. 너. 셀카 잘 찍고 싶다. 나 그만해. 레드카펫 하러 왔어요. 아 너무 춥네요.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였어요. 눈이 내리다가도 바로 올 것 같은 날씨. 그런 의미에서
내려요의 작업 비하인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초에 대충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던 데모곡이었어요. 그냥 겨울 분위기에 맞게 약간 주제도 되게 다른 내용이었고 트렌디한 느낌도 살짝 많이 섞여있는 그런 느낌의 곡을 써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로 이렇게 한번 좀 몽글몽글하고 청춘? 낭만적인? 낭만은 너무 아닌 것 같고 청춘과 그 몽글몽글한 감성을 자극하는 곡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곡이 너무 잘 나왔고 스테이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되게 많이 뿌듯했어요. 아 그리고요, 딱 내려요 나오는 날에 아침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뭐 비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수확들이 내려온다는 내용이지만 또 뭔가 눈이 내려요 잘 맞잖아요. 제가 그 고추냉이를 못 먹어서 이거 엑스치모를 시켰는데 잉. 아 와사비는 따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 안 넣어. 밥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거 먹어야겠다. 진짜로? 내가 김승민이 고기 추가한 거 서창빈이 가져가. 아 그래? 너 나 마늘 후레이크 안 넣었는데? 이게 내 거야. 너 내놔. 나 마늘 후레이크 안 넣었어. 있나? 옆에 아니에요. 뒤에요. 김민아 맛있어? 예. 밀가루 뭐해? 에이 밀가루 뭐해? Why? 밀보! 너 이한이한테 밀가루 보이라고 이름 지어서 잘 주장한대 이랬다며? 뭐야? 아 됐어? 숙소에서 그랬는데 아 멋있어. 저희는 24-25 라는 노래 같이 하고 왔어요. 6살 때보다 무서워.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 안 찍은 건데. 아 재밌었습니다. 아, 이 노래는 역시 라이브로 해야지 재밌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가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무대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서 아주 아주 너무너무 좋았어요. 연애 부르기에 딱 좋았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개껌 줄게. 이리 와. 말을 안 들어. 너 오늘 밥 없어 이 자식. 너 오늘 밥도 없고 물도 없고. 오늘은 창빈이 형 뽀뽀밖에 없어. 일로 와.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끝. 형 그게 벌써 1년 됐어.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눈이 부신 너처럼. 뭐야? 통,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서서 사랑한 네 손 잡고서 저 눈이 내려와. 나나나나나 이제 끝까지 걸어갈 거야. 예수. 잠깐만 세이,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요대장님 많이 와주셔서 호응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멀리 멀리 여기 가까이 우리 스테이 나침봉이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쓱봉 잘 찾는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내 파트 아닐 때 계속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거였었는데 오랜만에 긴장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니 잘하더라. 아 진짜 라이브 아 그냥 리허설에 비해서 훨씬 잘했어. 다행이야. 전체적으로. 아 근데 나는 리허설 때 망했어. 리허설 때 망했는데 실전에서 또 잘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민현 딱 듣는데 아 나 잘 부르네. 아 잘 불렀어. 잘 불렀어. 방금 탈리고 싶은 형 한 번 더 잘 부르는데 수첩이? 약간 이런 느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감기를 그제 걸렸어가지고 이제 그제 저희가 일본을 가기 전에 리허설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 가기 전에 리허설을 했는데 그때 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야 리허설 보는데 좀 아이고야 이랬지. 망했거든요 진짜. 보면서 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메이저 형이 또 금방 땐 잘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네 일단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저 일본에서 그 뭐냐 가습기 두 개 틀어놓고 욕조에 물 받아놓고 목 따뜻하게 하고 막 한마디도 안 하고 목 관리 잘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꽤 괜찮아져가지고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떨렸는데 다행히도 네, 잘 마무리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지금 되게 반응 좋아요? 반응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보고 올게. 네 반응 스테이한테 반응 어떠냐고 가서 내려가서 물어봐요. 왜 좋았어요? 반응 왜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본 무대가 남았는데 본 무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고기 다리시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블 무대와 그리고 K-143에 특별 출연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굉장히 큰 분이신데 그분의 존재감이 굉장히 뚜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다 봤겠지만 이거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가요대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아 이때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 네? 짧게 짧게 딱딱딱 분량만 싹싹 뽑아야지. 말이 너무 길어. 그럼 분량이 짧아져가지고 실제 토크 분량이 그 줄어들어요. 그럼 스테이가 볼 게 더 없어지잖아요. 톡톡 분량을 뽑고 그건 일할 때 하는 거고 그건 일할 때 이렇게 짧게 짧게 확실히 이렇게 하는 거고 스테이랑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스테이와 교감을 하고 이게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나만 나쁜 사람이네. 응 맞아요. 형 나쁜 사람 만들라고. 고맙다. 아 때리지 마. 어 때려요. 어 형 나한테 손 대요. 화도 안 나요. 화도 안 나. 화도 안 나. 미안해. 화도 안 나. 네 이제 저희 본 무대 올라갑니다. 저희가 최대한 멋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요계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어렵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예. 마지막으로 남은 무대도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메이크업까지 재밌게. 하나 둘 셋. 크리스마스 스테이 그리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